그래서 채비는 CA 17을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CA 18 하고 있습니다. CA 17 공부했는 거 확인하겠습니다. CA 17에서는 뭐 배웠어요? 네, 뭐를 보라라고 얘기하는 문장과 그다음에 그 보라고 한 물체가 어떻구나, 어떻구나, 어떻구나 이런 거 배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배전 보세요. 그렇죠. Look at the boat 어떻게 했어요? B-O-A-T 그렇죠. Look at the boat가 무슨 뜻이다? 그배좀 보아라. 그배좀 보세요. 라는 뜻이죠. Look at the boat. 자, 선생님이 단어에 look at이 무슨 뜻인지 알려드렸는데요. Look at이 무슨 뜻이에요? 뭐뭐를 보다. 그러면 look의 뜻이 뭐겠어요? 그러면 무슨 시예요? 바다시죠. 이 문장이죠. 여기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가 있어 문장이라 했죠. 이렇게 무슨 시로 시작하면 바다시로 시작하면 뭐할때 쓰는 문장? 그렇죠. 부탁하는 문장을 명령문이라 한다 했습니다. 뭐뭐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앉으세요. Sit down. 조용히 하세요. 학교에서 원어민 선생님이 많이 하죠. 뭐라 그래요? Be quiet 이러죠. 조용히 하라고 시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배좀 보세요. Look at the boat. 자, the boat.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 몇 개예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러면 앞만 길어봤자 그것을 봐라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것 좀 보세요. Look at it. 그것 좀 보세요. 써 있는데요. 그것 좀 보세요. Look at it. 그것 좀 보세요. 내가 그 보트를 보란 얘기 안 했습니다. 그거 좀 보세요. Look at it. Look at it이라고 써있네. 그거 좀 보세요. Look at it. 됐습니까? 그 보트 좀 보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에 그것은 빠르다가 뭐예요? It's fast. 어떻게 써요? 오케이, it는 뭐 해주린 말이고, it is 해주린 말이고, it은 뭐 대신 왔어요? 뭐가 빠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t은 뭐 대신 왔어요? 영어로 The boat is fast. 됐습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비동사 am, is, are가 있고 뜻은 뭐랑 뭐가 있는데 이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있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지금은 이다예요, 있다예요? 이다 뭘 보고 알았어요? fast 뜻이 뭐예요? 빠른 무슨 시예요? 어떤 보트? Fast boat. 뭐야? Fast boat. 그렇죠. 어떤 배? 빠른 배.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 있으면 이제 하다시가 아니고요. 비동사 있으면 합쳐서 하다시가 된다고요. 빠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거 빠릅니다. 그거 빠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고, 다음 카드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기차 좀 보세요. Look at the train. Look at the, 아이고, 에서 거꾸로 썼네. 트레인 어떻게 했어요? He are very I am. 오케이. 이렇게만 있으면 이거 뭐예요?
train. 앞에 T 붙여 train 됐네요. The train. 안방 길어봤자. Train. The train. 안방 길어봤자. The train. Okay. 안방 길어봤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여럿입니까? 그러면 안방 길어봤자? 그것 좀 보세요 하고 똑같죠? Look at it. 그것 좀 보세요. Look at it. 그 기차 좀 보세요. Look at the train. The boat도 다시 얘기할 때는 the boat 앞에 나왔으니까 다시 얘기할 때 안방 길어봤자? 이시고요. Look at it이 되는 게 아니고 the train을 다시 잘했어요. 안방 길어봤자 다시 쓸 때 it이라고요. 그래서 대답할 때 오케이. 그것은 느리다. It's slow. Slow 어떻게 써요? It's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냥 트레인이 아니고요. The train is slow 하면 무슨 뜻이에요? The train is slow는 그 기차는 느리다. 앞에서 그 기차 보라고 했죠. 그럼 그 기차 좀 보세요. 그 기차는 느리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응? 그 기차 좀 보세요. 그것은 느리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네? 아니 너 같으면 채빈이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어? 그 기차 좀 보세요. 그 기차는 느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얘기한다고? 아니 안만 길어봤자가 왜 쓸모가 있고 뭐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선생님이 채빈이한테 가르치고 싶다고. 근데 어? 어? Look at the train. The train is slow. 이렇게 써요? 어? Look at the train. The train is slow.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Look at the train. It is slow.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 Yeah. It이 뭘 하는지 좀 생각을 하고 읽히라고요. Yeah. Okay. 그 다음에 이번엔 제트기를 보랍니다. 제트기. 빨리 좀 하자. Look at the jet. Look at the jet. 제트기 느리겠어? 빠르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It's fast.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jet. 그래서 길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고? The jet is fast. The jet is fast. 근데 앞에서 뭘 보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뭘 보라고 했으니까 제트기 보라고 했으니까 The jet is fast 대신에 뭐 대신에? It is. 뭐 대신에? The Jet is fast 대신에 뭐 대신에? The jet is fast 대신에 어 안녕하세요 뭐 쓴다? It 문장을 왜 얘기를 안 하고 왜 무슨 뭐 지금 유아들 뭐 단어 공부합니까? 어? 문장 익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문장을 얘기하세요 이 사람아 뭐 대신에 뭐? 뭐 대신에 뭐? The jet is fast. 대신에? 를 쓴다고요. 아 진짜. It's fast. 오늘 뭐 선생님 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 않은 거. 오케이. 자동차. Car. 어떻게 써요? Yeah. 그러면 그 자동차 좀 보세요. 뭐예요? Look at the car.
그 다음에는 뭐별게 없네요. 네, 되게 쉬운 거였네요. 있습니까? 아, 참.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하고 같아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왜 모를까요? 기억이 안 납니까? 나의는 뭐예요? 나의가 뭡니까? 나의 책 이런 거못 들어봤어요? 나는 뭐예요? 나르는 뭐예요? 선바요 미? 그것은 은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 안 읽은가요? 그러면 모두 읽겠어요? 다를이 있으면 그것을도 있겠죠. 그것을은 뭐예요? 똑같은 것 씁니다. 그것은 느리다. 오늘 했잖아요. 그것은 느리다. It is slow. 이거하고는 달라요. 이건 뭐의 줄임말이에요? 이 점을 무시하지 말란 말에 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서로 다른 뜻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it is의 줄임말이고, 이거는 그것의 다리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이고,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내가. 오늘 맹하게 앉아있네. 이 채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민. 오케이, 그래서 그 보트 좀, 그배좀 보세요. 오케이, look at the boat. 어떻게 했어요? BOAT. 이렇게 쓰죠? 오케이, 자민이 아직도 BD병 안 나왔네. 네 시험지에도 이렇게 썼어. 도우트야, 도우트 이건. 자민아, 몇 학년? 4학년이 아직도 비디병 걸려 있으면 되겠어? 네? 헤이, 더 보트. 안만 길어봤자. 헤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하나죠. 그러면 그것 좀 보세요. Look at it. 그것 좀 보세요. Look at it. 그 보트 좀 보세요. Okay. 그래서 보트가 빠른가 봐요. 그래서 그것은 빠르다. It's fast. 이렇게 하면 되죠. 되긴 뭐가 돼요? It's fast 해야죠. 이거하고 이거는 완전 다른 거라고 내가 방금 태빈이한테 수업하는 거 봤어? 못 봤어? 이렇게 하면 그것의 빠른이야. 그것의 빠른. 그것의 빠른이 아니고 그것은 빠르다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It는 뭐의 줄임말이야? It is의 줄임말이죠. It은 뭐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보트는 빠르다. The boat is fast. 그것은 빠르다. It is fast.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ast 뜻이 뭐예요?
빠른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오케이,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비동사. 비동사 있죠. 합치면 어떻다, 빠르다가 완성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그 기차 좀 보세요. Look at the train. Look at the train 어떻게 써요? T 이렇게 소리 나지 않나요? Train. 그러면 이렇게 쓰겠죠. 네. 네, 여기 기차 좀 보세요. Look at the train. 네. 이번에 기차가 느린가 봐요. 그래서 It's slow. It's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은 뭐 대신 왔어요? Train. Is slow. Is 듣고 싶어 뭐라고 불러요? 느린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요? 언제 느린입니까?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어디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요?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 그랬더니 느린 이릅니까? 무엇 그랬더니 기차 이릅니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요?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떤 시잖아요. 어떤. 어? 그래서 슬로우란 대답 듣고 싶어. 어? 슬로우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요? 이렇게 묻겠죠. 어떤 일? 느리다. 얼마 길어봤죠? 그거 어때? How is it? 그것은 느리다. It is slow. 맞습니까? 이런 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나요? 잠이 다 까먹, 다 까먹었더니. 예? 이 새끼야. It's slow. 오케이. 그 다음에 제트기 좀 보세요. Look at the jet. 그게 제트기는 빠르겠어, 느리겠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It's fast. Fast. 어? It's fast. 오케이. 그래서 일단 문장 시험에는 BD병 걸려서 boat를 don't라고 쓴 건 빼고는 잘 썼어요. 오케이. 자동차 car 쓰는 법. C-A-R. 그 다음에 선생님이 it 이거를 뜻을 쓰라고 했더니 뭐? 뭐? 뭐가 어쩌고 어째? It's 이렇게 답을 써놨네요. 말이 됩니까? 네, 어? 그러면 답이 뭐예요? 이게 아니고.
그것은 그것이는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을 보아라. 그것을 보아라. Look at it. 그것이 빠르다. It 하고 it 하고 생긴 건 똑같지만 물론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되니까 이거랑 생긴 건 똑같지만 이것은 누가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거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됐습니까? 나는 빠르다는 뭐예요? 나는 빠르다. 그냥. 나를 보아라. Look at me. 그러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시간보다 쓰기 시험은 잘했어요. 근데 아직도 비디병이 걸려 있는 건 빨리 고치셔야 되겠죠. 안녕하세요.